자, 불안한 장세에 대한 리츠, 이제 대안이 리츠라고 바라보는 건데 최근에 시총 4년 새 13배 늘었다고 해요. 뭐 리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는 분도 계시니까요.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. 네,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. 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 펀드입니다. 그래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 관련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면서 투자 수익을 이제 배분해주는 펀드. 네. 그게 바로 리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즘에는 주식 말고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. ETF도 있고 원자재도 물론 ETF나 이렇게 투자 가능하고 환율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도 아마 국내에서도 나오긴 할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투자 상품이 다변화가 되면서 리츠를 비롯한 그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도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리츠의 특징은 운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다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리츠는 이제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 회사거든요. 네. 목적이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을 벌면 일단 돈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실제로 이익의 한 90% 정도를 배당을 하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리츠 같은 경우 초기에 2018년에 네, 종목수 6개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네. 최근에 19개까지 종목수가 급증했습니다. 그만큼 네. 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장점은 편하다라는 거죠. 네, 그 부동산이라는 게 한 번 투자하려면 원래 어렵잖아요. 네, 네. 계약서도 써야 되고 네. 대출도 받아야 되고 꼼꼼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. 네. 세금도 많이 들고요. 네, 그래서 매수나 매도가 신경 쓸 게 많아요. 그렇죠. 네. 쉽지 않은데 나는 이제 자금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리츠를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해서 뭐 차익이 나면 차익에 대한 걸 배당해 줄 거고 임대 수익이 나면 임대 수익을 배당해 줄 거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그 시장 상황과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돈을 좀 벌고 싶으신 분들은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강세의 원인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아무래도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네. 언제나 돈을 벌고자 하는 수요는 있으니까 네네. 이런 것들이 이런 리츠 같은 대체 상품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자, 원인 좀 짚어볼까요, 그러면? 네. 네.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시장과 연동성이 낮으니까 네, 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.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리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. 뭐 대외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급등락하는 건 아니고요. 네, 장기적으로는 또 우상향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. 그 리츠가 이제 부동산을 뭐 매각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가장 중심적으로 하는 게 결국은 임대 수익이거든요. 네. 임대 수익이라는 게 장점이 꾸준하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형성된다라는 것이고 큰 변수가 없다면 그 수입이 뭐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익 성장을 계속해서 낼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임대료도 같이 좀 상승하는 그렇죠. 네,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인플레를 완전하게 해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인플레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안정적인 배당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죠. 그래서 리츠의 배당 수익률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적으로 한 5에서 7%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요즘에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까지 가면 1년 예금 금리 2.5에서 2.8% 정도도 나오기는 하는데요. 그쵸. 그래도 아직 리츠가 한 두세 배 정도는 높습니다.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그 리츠 주가까지 상승하면 플러스 알파 수익이니까 떨어지면 보유하고 올라가면 뭐 차익 실현하고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젊은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리츠의 좀 강세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또 새 정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 아무래도 이제 봄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기대가 돼서 이 리츠주들도 따라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. 보니까 네네. 거기 보니까 리츠에 들어가는 것들이 아파트 이런 쪽보다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업센터, 물류센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? 그렇죠. 그래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익의 목적이 아닌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가장 큰 목적은 매매 차익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임대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면
되면 오피스텔이나 물류창고 같은 게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만큼 리츠의 투자 대상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물류창고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. 네네, 그렇죠. 자,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좀 챙겨주시죠. 네, 일단은 그 금리 인상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네. 게 앞서 이제 언급드린 대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채를 많이 써야 됩니다. 네. 그럼 리츠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자금을 모아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몇 천억짜리 건물을 살 때 뭐 캐시를 다 주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당연히 이제 부채를 띄고 삽니다.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나의 리츠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은 한 40% 정도는 돼요. 네.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. 그래서 네. 리츠를 선택하실 때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 리츠의 전체적인 뭐 유동 자산이나 유동 부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유동 자산이 뭐 유동 부채보다 높다면 뭐 크게 이제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. 올해 리츠주가 평균 20% 올랐는데 코스피는 10% 떨어졌어요. 네. 코스피를 30%포인트 오버하는 성과를 네. 냈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리츠는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D&D 플랫폼 리츠라는 게 있는데 네. 여기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 투자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낼 수 있는 리츠라고 보니까요. 네. 이 정도는 지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